최근 K-팝과 영화 기생충으로 한국 문화와 영화에 관한 관심이 급상승하고 있는 중 넷플릭스의 한국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 불리는 승리호가 개봉됨과 동시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한국에서 천만 영화를 예상하며 한국형 블록버스터에 박차를 가할 영화였겠지만 아쉽게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승리호도 두 차례 개봉을 연기하며 최종적으로는 넷플릭스를 통해 영화를 공개했죠. 그런데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게 신의 한 수였을까요? 세계 곳곳에 넷플릭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은 걸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넷플릭스에서 승리호가 전 세계적으로 공개되자마자 한국을 비롯해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많은 국가에서 시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총 28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밖에 80여 개국의 나라에서 10위 안에 들었고 전 세계 넷플릭스 영화 순위에서 통합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승리호를 안 보신 분들이라면 영화 내용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영화 승리호의 줄거리를 짧게 소개하자면 송중기, 김태리, 유해진, 진선규가 주인공이며 2092년을 시대 배경으로 한 한국 최초 SF 영화입니다. 2092년 미래의 지구는 오염이 되어 방독면 없이 숨쉬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 거주지를 옮겨 우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인공들은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우주 청소부로서 우주 쓰레기를 수거해 팔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던 중그 안에 숨어있던 대량 학살 무기로 알려진 인간형 로봇인 도로시를 발견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반전에 반전을 일으키며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게 웅장하게 그려낸 우주 모습은 영화를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SF 영화와 차별을 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지구를 떠나 우주로 온 지구인들이 다양한 민족으로 모여있는 우주를 여러 나라의 인물들로 표현했다는 건데요. 개성 있는 인종과 다양한 언어가 쏟아져 나오는 한국 영화에 외국인들의 반응도 뜨겁다고 합니다. 또한 승리호는 SF 영화이기에 우선 가상세계를 스크린에 옮겨 보여줘야 하므로 대규모 CG 기술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24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해외 외국인들은 승리호 제작비에 한번더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할리우드와 비교를 했을 때 승리호의 제작비인 240억은 적은 금액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적은 제작비에도 말끔한 CG와 CGI 기술을 완벽하게 작업했기에 한번더 놀란다고 합니다. 이 많은 국가에서 한국판 가오갤 승리호에 대해 해외 네티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최고의 영화 중 하나야. 말로 다 묘사할 수 없을 정도지. 어색하지 않은 CG 기술을 보며 한국 영화가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했어. 영화의 섬세함과 반전 그리고 액션까지 아직도 안본 사람이 있다면 일단 그냥 보도록 해. 이거 완전 21세기 스타워즈급인데. 안녕 아는 나이지리아 사람이야. 그런데 승리호에서 나이지리아 언어가 나와서 정말 많이 놀랐어. 그리고 흑인을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관리자이자 저항단체의 지도자로 설정한 부분도 너무 좋았어. 다문화 요소를 영화에서 많이 보여주려 한 노력이 보여. 고마워 한국. 정말 신선하고 재미있는 영화였어. 승리호는 무조건 추천이야. 항상 그렇지만 나는 마지막엔 울었어. 꼭 보길 추천해. 세상에,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는 영화였어. 왜 한국 영화가 다른 아시아 영화들보다 유명한지 확실히 알겠어. 이것은 한국의 극장에서 개봉될 예정이었지만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 세계에서 볼수 있게 되어 조금은 기쁩니다. 좋은 영화고 그 영화는 때때로 슬퍼요. 한국의 영화는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오스카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의 성공이 있지만 반면에 태국은 정부가 영화 산업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태국의 영화는 다양성 부족에 반복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아쉬워. 내가 본 우주 액션 영화 중 당연 1등이야. CG도 상상 이상이어서 눈 하나 깜짝도 못하게 만들었지. 내 말에 공감하는 사람 있어? 내 2시간이 정말 아깝지 않은 영화였어. 한국 영화 승리로 제작비가 정말
240억 원인 게 사실이라면 할리우드는 부끄러워해야 해. 할리우드는 다른 굉장한 대본의 제작비는 승리호보다 돈을 더 들이지만 CG 수준이며 CG 수준은 승리호를 따라갈 수 없었어. 계속해서 한국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쉽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점점 한국 영화가 좋아지고 있어. 나한테 승리호는 좀 별로였어. 너무 많은 걸 2시간이란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하려고 하고 무엇 하나에 집중하지 못한 느낌이랄까? 나도 동감이야. 스토리텔링에는 아쉬움이 많은 영화인데 주인공들은 영화 안에서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고 액션 또한 볼만하지. 만약 영화가 아니고 시리즈물이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해. 예산이 240억인 걸 고려하면 승리호는 꽤 괜찮은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연기나 엑스트라 배우들의 연기도 칭찬합니다. 다른 언어로 감상하면서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내 기대에 충분히 만족했어요. SF 장르의 영화에선 항상 백인 주인공, 백인 과학자, 백인 개발자들이 판을 치는데 어찌 보면 승리호야말로 처음 시도하는 새로운 SF 영화라고 할 수 있지. SF 영화인 것 치고 외계인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아주 아쉬웠어. 아마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분장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걸까? 나중에는 한국이 그려내는 외계인도 궁금하네. 오히려 나는 외계인과 싸우는 일반 SF 영화보다 더 사실적으로 보였는데, 특히 우주 쓰레기로 둘러싸인 지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머, 감정, 비극이 적절히 섞여 있습니다. 이 영화는 롤러코스터만큼 재미있습니다. 이 영화는 내 기대를 뛰어넘었다. 투명한 몸매를 가진 사이보그 병사와 우주에 대한 훌륭한 시각효과, 그리고 환상적인 액션 장면이 너무나도 좋았다. 이 영화가 중국어, 인도어, 프랑스어, 영국, 아랍어 등 다양한 민족과 국적을 통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지구를 단지 미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상과학영화에 지구 전체를 포함하는 방법이기에 할리우드는 반성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내용에 승리호 감독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넷플릭스는 여러 나라에서 투자한 영화가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꾸만 퇴보하는 느낌이 드는 건 왜죠? 와, 특수효과 정말 끝내주네. 이게 한국에서 만든 영화라는 걸 믿을 수 없는 수준인걸. 진짜 나쁘지 않아. 한국인들 정말 대단한데. 지금까지 해외에서 아주 화제거리인 한국 최초 SF 영화 승리호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